이쪽에다 실어주세요. 이쪽. 오라. 됐습니다. 자, 밑으로. 오라. 스톱. 사장님, 이게 끝이에요? 끝? 아. 사장님, 요거 있죠? 요거, 여기 좀 때려주시죠. 감사합니다. 자. 와. 안녕하세요. 어제도 신청했었어요. 아, 그래서 감사합니다. 두만강 푸른 물에 노젓는 뱃새공을 볼 수는. 사장님, 요거 몇 바레트예요? 세 개?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인천에서 가는 프로트럭커인데요. 네네. 혹시 이거 박스댁이 오늘 좀 내릴 수 있을까요? 네네. 아, 네. 감사합니다. 네. 내가 뭘 어쨌는데 처음엔 안 그랬는데 Lovers in the night Though it's general 네, 사장님. 여기 면사무소 쪽으로 들어가는 거 맞나요? 아, 이쪽으로 길이 있어요. 옳지. 아이고. 야, 경운기 막 있고. 사장님.
뒤쪽에 실려 있어요. 제가 알아서 세울게요. 노래했다가 뒤로 옆 차를 빼줄게. 오, 반말을 하러. 사장님 보세요. 120박스. 운임은 어떡할까요? 네, 계좌번호 문자 해주세요. 얼마죠? 30이요. 30이요? 네. 너무한 거 아니에요? 30 뭐가 많아요 사장님. 출고도 내가 해줬지, 상차도 내 혼자 했지, 하차까지 도와드렸는데. 야, 이거 신고 30 그때 너무 많은데. 저 30 받고 수수료도 2만원 뗐어요. 28만원 받아요 저는. 일단 알겠어요. 다이아치 마시나 보네. 응. 이거 뭐예요 근데? 장갑이요. 장갑. 장갑? 응. 장갑 뭐 나도 좀 줄 수 있는가? 있네. 깨끗한 거 있네. 아 이거예요 사장님? 아 사장님 이거 만드시는 분이에요? 이거보다 근데 이게 조금 낫긴 나을 텐데 한 몇 개 줄까요? 어 주시면 좋죠. 그럼 5천원 깎아 드릴게요. 5천원 두 개 빼면 좋네. 아. 원가로 주세요 원가로. 아따 사장님 사장님도 가면 이거 원가로 좀 해주지 왜. 와, 이거 잘 팔리는 것 같다. 맞죠, 사장님? 아, 색깔이 바뀌었네. 색깔도 바뀌었고, 퀄리티가 조금 더 좋아졌지. 아, 고맙습니다. 잘 쓸게요, 사장님. 입금 바로 해주세요. 수고하시고요. 아, 문 닫아야지. 예. 네. 이거 얼마씩 하는 거? 이거 한 4억 조금 되셨어요. 예. 네. 몇 cc인데요? 8만 2천 cc? 조금 안 돼요. 8만 1천 몇백 cc 그 정도 돼요. 이야, 발등 크다. 그럼 28만 붙이면 되죠? 아니, 27만 5천 원만 붙여주세요. 아, 알았으니까 이거, 아, 오케이. 네. 수고하세요. 번창하시고요. 예, 수고하셨죠. 퇴근하겠습니다. 조기 퇴근이죠. 정확하게 퇴근은 아니고 조금 선선해질 때까지 볼 일들 좀 보겠습니다. 미장원도 가야 되고요. 신입기한테 좀 챙겨줄 것들도 있습니다. 그리고 일은 싹 다 끝나고 좀 선선해지면 다시 시작할게요. 뒤졌다. 와 아무 개 뜨겁다. 와 진짜 뜨겁다. 사람들이 우리 보고 생각할 거야. 그래도 우리가 자들보다 낫다. 뭐가 낫지? 생긴 게. 카메라 갖다 대보면 또 다 알거든. 뭘 아는데? 뭔 자기가 못 생겼다 하는 걸 알아. 나도 내 잘 생겼는 줄 알았어. 후. 이끼가 아대가 하나도 없습니다. 아유 더워라. 아대도 없는 기 어떻게? 새 거네. 어 프로 트럭커란 말이고. 니는 정통 콜바리가 아니네. 아대 쓰는 짐을 안 잡는 게 정통이지. 이거 뭐 성냥 꼽쟁이만큼 실리는데 네 개면 충분하잖아. 네 개면 되지. 아, 한약 실게. 한약은 그냥 돼. 네 요새 한약 자주 씻네. 건강해지고 싶은가 봐.
전구 훔쳐가지 마라. 가만 가라. 자, 내가 몇 가지 아이템을 준비해 왔다. 자, 일단 블랙박스 우리 동영이한테 달았던 거. 야, 블랙박스 좋다. 이건 필요 없는데. 몰라, 있는 거 다 가지고 왔다. 아, 이건 내가 꼽아가 휴지박스 딱 물리면 되네. 야, 카메라 좋은 기다 이거. 어, 좋다 그거. 후진벨. 아, 그 후진벨 있어야 돼. 그래, 둘 중 하나는 있어야 돼. 응. 네가 안 보이는 건 네가 감안해서 뭐 어떻게 조심한다 해도 사람들,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될 거 아니야, 내가 후진한다는 거를. 야,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네. 그래, 나는 저거다. 애국자다. 네 프로트럭커가 후진하는데 후진 벨도 안 울리잖아. 네. 바로 징역이다니. 프로트럭커 바이블에 그렇게 나와 있어. 자, 내가 미등 켜고 브레이크. 그 정도는 할 수 있지. 어렵지 않은 미션이기 때문에. 아이고, 내가 트럭 오랜만이다. 아, 따 청소 좀 하지. 됐나? 통풍 시트를 달았네. 무슨 소린가 했다. 그럼 다른 게 나갔겠지. 등이 아니라. 나도 옛날에 이거 소켓이 나갔었어. 소켓 자체가 나가서 그걸 갈았었지. 아들이지 가야겠다. 명장한테 가야 되겠네. 자, 이제 후진 배를. 배를 달아야지. 반바에 딱 달아야겠다. 그러면 나중에 뛸 때도 차대에 안 달고 위에 달아도 되고. 그거 잘 뚫리는가? 이게 잘 안 뚫리지. 잘 뚫어봐야지. 그렇지. 힘을 많이 써야 될 때. 땀이 아마 많이 나겠네. 고마워. 뚫려있긴 뚫려있네요. 야, 멋지다. 지장이다. 원래 달려있었는가 보다, 맞지? 뭐가 있어도 있었겠지? 야, 잠깐만, 네 얼굴이 잘 안 보인다. 얼굴 보여야 되나? 오케이. 야, 배선이 짧은데? 배선을 좀 보여야 되겠는데요? 대충 여기 좀 잘라 쓰면 안 되나? 배선 잠깐만 찾아보면 있어. 아, 근데 고기를 못 뜨네. 못 찾겠다. 봤다, 없다. 없다니까? 야, 멋지다. 24볼트짜리 그 저건데? 대형 트럭용인데? 그러니까 소리가 왜 이렇게 좋나? 더위 먹었나? 야, 좀 작은데? 얇은데? 어쨌든 바로 뒤에 있으면 알 수는 있으니까. 뭐 더 필요한 거 없나? 필요한 건, 차에 필요한 건 많지. 아, 내가 말을 잘못했다. 뭐 없네.